착고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착고 출발하겠습니다. 발표하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군산 야미도 항에 나왔어요. 바낙스커 광호다운샷 대회 출전하게 됐습니다. 비흥항에서 출발하고 야미도항에서도 출발하는데 선사의 배전이 굉장히 운 좋게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쪽 우현 라인의 맨 끝에 10번 자리 배정이 됐는데 자리 추첨은 타고서 바로 추첨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셨네요. 바낙스답게 진행위원님들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 꼼꼼한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때가 10물, 만조가 5시 38분, 간조가 4m 출항합니다. 낮 12시 28분 그렇게 되네요. 뭐 샤크호는 딱히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선사입니다. 그리고 이 배 자리 배정 받게 된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장님이 안내방송 깔끔하게 해주시죠. 자, 오늘 유속이 세가지고 추를 통일하라고 그러시네요. 40호는 어제는 핑크에 잘 나왔다고 하니까 핑크로 해보고 잘 안나온다 그러면 뭐 밝은색. 저는 아직도 초보입니다. 저 내년까지 초보할 거예요. 이 광호다운샷은 고수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켰는데 잘 켜졌네요. 오늘 사용 태클은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지기, 로드는 그렇습니다. 릴은 아이오닉스 2조, 원줄은 다이와 제이브레이드 1.25, 채비는 보너라인 5호, 그리고 훅은 스트레이트 훅 4호, 웜은 처음은 트리오 X 핑크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오늘 대회라서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이제 출발 지령이 떨어졌나 봅니다. 동시 출발하시네요. 모든 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풀풀이 흩어지고 있어요. 각 선사들의 그 고유한 포인트 거기 찾아가시나 봐요. 자, 말도 인근입니다. 그래서 말도 인근인데 여기가 첫 포인트였고요. 오늘 물때가 10물, 유속도 빠른 날이고 어제 분명히 7, 8, 9물까지는 들고 일어났을 텐데 말도 인근은 물색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죠. 여기 수심도 좋고. 첫 포인트 와서 첫 캐스팅합니다. 지금 6시 50분쯤 됐습니다. 제가 이 하데스 라이트지깅 타이라바와 광호다운샷이 같을 수가 있느냐. 광호다운샷은 저렴한 것부터 고가의 장비까지 범용대로 이것저것 사용하실 수 있는데 타이라바는 좀 다르더라고요. 타이라바는 아직은 제가 걸복할 만한 그런 조과가 없었고 광호다운샷까지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지 바낙스 대회에 참석해서 바낙스 장비를 품평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감도는 굉장히 좋네요. 바닥은 완전히 뭐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다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지형상 사무장이 체비 막 크로스되고 풀어주는 거 생각하면 잘라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조과에 좋습니다. 하데스지 라이트지기 이게 감도가 광호다운샷 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네요. 초리 선경이 얇으니까. 근데 사실 활성도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초리대가 민감한 장비는 필요 없더라고요. 사실 솔직한 품평이라면 왜냐면 와서 덥석이 아니고 땅 때리니까. 40호 추는 힘세가 요정도 나옵니다. 버트대 윗부터 초리대에 얘는 투피스긴 한데 버트블리식이죠. 초리대가 좀 깁니다. 타이라바용으로는 솔직히 좀 뻣뻣했어요. 광호다운샷용 지금 40호 추를 채비를 했는데 8대1 액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7대3도 아니고 제가 이걸로 광호다운샷이 처음이라 후하게 인심을 쓰면 7.5대 2.5 정도 하겠습니다. 조류소통 좋고 바닥 지형 거친 말도 인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데 한 마리 물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눈에 딱 띄었는데 여기 오면 한 마리 나오겠구나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액션캠 하나 가지고. 아, 1인칭이네. 예, 그렇죠. 손만 나옵니다. 장비랑 손만. 이렇게. 아, 자, 숏바이크. 텅 때린 입질이 아니고 후둑한 입질이었는데 우럭이나 작은 녀석들이 좀 입질을 했나봐요. 자, 살짝 했는데 광어는, 어? 광어인가? 아이, 뭐 히트라고 하길 뭐하고 진짜. 자, 힘은 씁니다. 두둑두둑. 놀래미네. 어? 광어다. 히트! 드랙을 너무 풀었네. 아이고. 오, 뭐야? 뭔데? 무조건 계실 테니까요. 물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드래그 너무 풀었네. 자, 광어 같은데. 처음에 후둑후둑 하다가. 제가 지금 큰 거 위주로 타려고 지금 빨삭 타고 있어요. 제가 뭐, 짬바니가 아니라 큰 거 잡아야 돼요. 조그만 거 아니라. 나왔다 나이를 차니까 바닥만 차. 아이고, 작은데, 이거. 에이, 오, 광어는 광어다. 잡으세요, 좋았어? 예. 고맙습니다. 자, 옷장은 빠지고. 45도 있다, 45도. 자, 첫 수. 핑크입니다, 핑크. 트리거 X 핑크. 공이 나셔야 돼요. 예, 예. 52점 안 되고. 52점 안 되고. 49.8 정도 된다. 49.8.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예. 또 사인까지 해야 돼. 예. 아... 알겠습니다. 한 마리 걸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 옆에다가. 명찰을 또 해야 돼. 이게 복잡해요. 어... 어, 지금 피딩 타임인 것 같은데. 피딩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고. 대회는 미리 수까지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45로 봤는데, 49.8이네요.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오자로 생각해 주시겠지. 자, 드랙을 너무 열어놨죠? 하이라바 좀 하다 보니까 드랙 프리 해놓고 하던 몇 번이나 해봤다고 습관이 들었네요, 이게. 조금 더 잠궜습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땅 때리지 않았어. 후둑했어요, 후둑. 자, 말도 인근이 시원찮은가 봅니다. 배가 한 대, 두 대 포인트에서 벗어나네요. 올리네. 그동안에 릴은 문어를 갖고 다녀가지고 문어에서는 증명이 됐는데 산동 타이라바 광어 다운샷 전용대로 겸용대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광어 다운샷을 첫 출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근데 옷자를 건져보니까 정말 무난하게 잘 끌어올리네요. 자, 조금 떨어졌습니다, 선에서. 오, 뭐 수심 굉장히 얕네. 어, 어디 히트하셨나? 자, 일단 우현은 아니고. 자, 저쪽에 히트하셨나 봅니다. 아이, 작은 녀석이 후둑합니다. 뭐지?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와. 수심이 뚝 떨어지네. 여가 있는 게 아니고 골짜기가 있어요. 와, 대박이다. 해수 한번 다시 하고 아래로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와, 수심 엄청나다. 자, 웜의 상태도 한번 확인하고.
자, 초보가 많이 발전했죠? 와, 여성 조선인이신 것 같은데 선화기 끌고 혼자 오셨습니다. 히트하셨는데? 봐라! 이게 광따다 하고 보여주신 것 같은데? 오우, 히트하셨어. 잠시만요, 기다려. 예, 예. 천천히 하세요. 예, 예. 아, 풀어주신 거예요? 예, 예. 어? 뭐지? 어디 걸렸나? 또 걸리셨나, 어디? 아, 터졌어. 자, 오늘 첫 번째 차비 틀림이네. 바닥이 좀 거칠었습니다. 이번엔 삐딱하게 끼워졌네. 초보는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자. 하도 안 물면 다시 끼우지 뭐. 자, 어디세요? 기어비가 5.3도이면 힘은 좋은데 회수를 조금 오래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5초라고 방송하신 것 같은데. 자, 짜릿한 5초. 햇볕이 좀 뜨겁죠? 어? 어, 이거 또 하나 빠졌네? 어, 이거 안 되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몇 초는 안 되는데, 참, 이거.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데 효과는 짱입니다. 자, 워터멜론 단차는 70 조금 넘겠다. 아, 이거 밧줄 있다. 아, 이런 밧줄 있습니다. 밧줄 있어요. 어? 벌써 걸리셨나? 체리 아웃된 분들은 좋아하시죠? 다음 호주로 이동할 겁니다. 어초, 어초구나. 어초 맞네. 밧줄이 아니고 어초였네, 이전. 아, 어초를 알고 나니까 긴장이네. 몸 잘 껴지네. 변함없이 70. 전 줄인 줄 알았어. 어서도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 탈출하는데. 응? 자, 지났어요, 우리 형님? 벌써 지났어? 저거? 대회 규정은 생미끼는 실격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후미 제 맞은편에 계신 조사님께서 회수하실 때 멸치를 걸어 올리셨어요. 멸치대가 들어왔겠죠? 멸치대 있으면 멸치원만 먹습니다. 초보가 주워드린 거죠. 오, 대광어인가? 와, 저 광어면 좋겠는데 지구네요. 깜짝 놀랐네. 밀링하시고. 후미에는 어초를 안 타는데?
앞쪽에 좀 나왔나요? 네. 앞쪽에 좀 나왔나요? 아니.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무섭던 거 아니다. 스크래치가 확 나있네. 걸면 뭐해. 스크래치 부분 딱 끊어질 텐데. 자, 땅 때린 거 보니까 큰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오,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있지. 히트! 아! 아, 터졌어. 어, 히트! 오,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봐요. 이제, 뭐, 근데 큰 놈은 아니었어요. 자, 웜 확인하고, 이야, 물었는데, 살짝 걸렸나 봅니다. 자, 어우, 큽니다, 저건. 아까 보니까 액션 좋은 데던데, 저거. 하던 거던데. 오, 제게 조금 더 큰가? 자, 사이즈가. 어우, 5천 원 만에 땅 때렸는데. 아, 이거 광어마저 털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번엔 드랙을 좀 많이 풀어놔가지고 이 첫 번째 걸어낼 때 너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챔질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한번 먹고 땅 때리고 두 번 요쯤 한 2초 3초 기다렸다가 챔질을 하면 확실히 후킹이 됐을 텐데 에이 아쉽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여보세요. 아, 한 번 더 올리시겠죠 당연히.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잊어버릴만 하면 잊들어오고 뭐 그러면 졸리진 않죠? 그대로 나중에. 오, 야, 큰 거다 저거. 진짜 큰 거다. 와, 1등이다 1등. 오, 막 히트. 얼굴 보고만 있어요? 뭐야, 왜 놀리고 가? 옆에 왜 보고만 있어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아. 말뚝이 우리. 오, 저기 크다. 저기 1등이다. 와. 저게 육자예요, 저게. 오! 히트! 히트! 네, 그대로 랜딩에 보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오, 저 반대편에도 큰 거 나왔어. 선미, 자야. 모터오일이네요. 자, 모터오일 핫한 색깔이네요. 어? 엉키셨네? 제가 풀까요? 잠시만요. 네, 다 보고 있네. 앞에 대장쿨러에 시원한 음료수하고 얼음물 있고요. 예, 도시락은 배불리 도시락. 어, 고맙습니다. 뭐 탈출할 때 드셔도 되니까. 고맙습니다. 출퇴하신 분들은 먼저 드셔도 되고. 어우, 덕분에 잘 풀었습니다. 낚시는 2시까지 하고. 아, 고맙습니다. 낚시까지 해야 돼요. 그 안에 좀 큰 거잖아요 지금. 자, 사장님 놀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터질 줄 알았네. 아, 이거 후미 자리에서 이거 한 마리밖에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오, 히트! 네, 완전하. 그대로 랜딩해. 더블 히트! 아, 5천대.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와. 아, 좋아, 좋아. 오, 내리자마자 꼭대기. 어? 우와. 불러, 불러. 무슨 건전이야? 선미, 자야, 선미, 우연. 오우, 이야. 오, 트리플 히트야. 이야. 저는 밑걸림. 아, 아예 터졌어, 씨. 끝내준다. 놀래미? 놀래미 놀라고. 자, 대회는 꼭 입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열심히들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지켜보는 맛도 있죠? 와, 이게 육자다. 어, 저는 이거 원전 섭취되네. 아쉬움이 남지 않는 출조하라고 하셨는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이거 오늘 아쉬움이 남는 출조가 되면 안 되는데. 와, 뽑으셨어. 아, 두 명? 한 명? 하나, 한 명, 우리 두 명. 그대로 랜딩해. 네 명. 네 명? 내면 너는? 아, 나 이거 맨날 내리면 꼴이 나지. 아니야, 걸린 거야? 걸렸어, 걸렸어. 걸린 거야. 에이씨. 어, 살긴 살았어. 뭐 잡았어요? 아니야. 얘 홀에 꼴이 나면 안 돼. 오, 크다 저건. 코, 코, 코. 오, 나이스. 잠깐만.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한번 하플렛이 딱 지나가면 딱 끝나나 봅니다. 물색 좋다. 말도 인근에서 계속 하시네. 여기 5,000호군인가 봐요. 자기가 터졌어? 어떻게 파차 안 되겠구만. 오자 뭐 이런 건 많이 나오네요. 그 본부에서 11시에 식사하는 걸로 다 규정을 해놨네요. 식사들 하시고 지금 어차피 물이 좀 세요. 일단 식사하실게요. 물 좀 세. 식사하실게요. 자, 11시네요. 아, 오이야. 집사람이 갔다 와라. 어, 오더를 파사를 하셨어. 그럼 뭐야, 한 마리 꽝인데. 그렇게 꼬소해, 인마? 망했지. 계속 처음으로 한 마리 딱 나오더라고. 오, 대박인가?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입질. 나 한 마리 올리다가 털리고, 어, 후둑 한번 입질 받고, 그리고 말았어. 아, 지금 밥 먹는 건데. 오랜만에 한가롭다. 대회니까 규정인가 봐, 이것도. 식사도. 아침에도 진행위원들 와갖고 정리하는 거 보니까 깔끔하게 하더라고. 어, 타이밍 좋게 전화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근데 특히 샤크 같은 경우는 막 배에서 백숙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대회니까 도시락으로 통일을 하셨나 봅니다. 자, 딱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집중하시게. 집중해가지고, 아, 1등, 2등, 3등 해버리게 그냥. 자, 열심히 하실게요. 네. 대답이 없네요. 자, 화이팅 하실게요. 네. 고기가 물어줘야 화이팅을 하지. 나비가 있어.
오늘 대회하는 선수들이 저 말도 인근에 다 있나봐요. 여기도 말도 인근이지. 운전대도 빨리 가나? 물색은 좋은데. 엄청 덥네요. 가까이까 화이팅 쯤이야. 아, 기러기 진짜. 후두둑 하네, 후두둑. 채비를 바꿀 때가 됐지. 에이. 꼬딤만 하네, 꼬딤. 아, 이거 왜 오늘. 어처이가 안 봤네. 1등이다. 이야, 1등이다. 아, 66. 진짜는 조금 안 되겠는데. 아이고, 대회라 그런지 어초를 타시는데 짧게 짧게 끊습니다. 대회도 좋지만 이거 체력적으로 죽어나는구만. 오늘 다리 운동 많이 합니다. 아, 이동할게. 이동 여기 이제 어초 버리고 이제 마스터 포인트 가야지. 물 찍었다. 아이고, 좀 살겠네. 훔치기를 즐기는 저로서는 좋은 포인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1차, 2차쯤 되면 저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해. 근데 꽝이에요. 선장님들이 그럽니다. 달봉아, 네가 하는 조법은 틀린 게 없다. 근데 열심히도 하더라. 근데 왜 꽝이냐. 아, 어이가 없으니까 무슨 맛 나오네.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에 봅시다. 아, 광따는 진짜 내체질이 아닌가 봐. 선수도 서보고 후미도 서보고 중간도 서봤는데 안 되려면 안 되는 겨. 아, 광우다운 샷을 이 장비를 반악스에서 받아들고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타이라바는 한 두어 번 가봤고 문어 가봤고 광우다운 샷만 안 가봤는데 광우다운 샷이 13일에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아이오닉스 인쇼 이거를 들고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소형 전동률이 있는데 그걸 들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렬 비열도 수심이 40에서 60m까지 나오죠.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청포 친구가. 그때도 재밌게 놀다 와야죠. 여튼 뭐 부담 없으니까 재밌게는 하고 가는데 너무 덥네요, 날씨가. 이 낮에 하는 낚시는, 아, 지금 여기 군산도 덥지만 여수, 고흥, 통영 이쪽은 정말 사악합니다, 더위가. 어떻게 보면 낚시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유일한 탈출구가 취미입니다. 취미로서의 낚시가 굉장히 훌륭한 장르죠. 나는 바다에 꽃바람 쐬러 간다, 고기 못 잡으면 좀 어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최면을 좀 걸어요, 제가. 그래서 잡든 못 잡든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정말 감사드리게도 규모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근데 재미없어도 그냥 제 조행을 담으니까 이렇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리오닉스 인쇼 릴은 전천후 릴로 좀 괜찮습니다. 다만 쭈꾸미나 갑오징어 때는 5.3:1 거의 파워기어 사양이죠. 그러니까 핸들 한 바퀴 돌 때 스프리 5.3바퀴 도는 그런 릴은 쭈꾸미나 갑오징어는 좀 무게가 가벼우니까 큰 힘이 필요 없고 그래서 약간은 좀 고기어비는 아닌데 6.0부터 한 6.8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쭈꾸미 갑오징어 하실 때는 좋고 근데 이 녀석은 릴 자체는 품평이 지금까지 좀 이것저것 써보니까 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로드였는데 타이라바 두 번 가보고 오늘 광어다운샷 하루를 광어다운샷을 써보니까 타이라바와 광어다운샷 그 겸용대로 그 용도로 출시가 됐지만은 막상 써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광어다운샷 로드 쪽으로 좀 더 굳어집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5:2.5 정도 그 변곡점이 액션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 녀석을 보면 7:3은 아니고 참돔 타이라바보다는 광어다운샷 이쪽이 좀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좀 빡댑니다. 이게 타이라바는 이물감 느끼면 참돔은 휑 하고 도망가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근데 경질성을 띕니다 이 로드가. 근데 광어다운샷 로드다 그러면 일단 초리대 선경이 1.5mm 정도 이 정도 좀 돼 있죠. 약간 하드한. 근데 이 녀석은 초리대가 1.3mm라서 그런지 바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잘 읽혀요. 그러면서 한 마리 걸어보니까 제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광어 다운샷에 민감한 좀 팁을 가진 오히려 광어 다운샷에 특화된 로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타이라바 용도로는 좀 빳빳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지. 체험단으로서 로드와 릴을 지원받았지만 뺏어가셔도 좋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얘는 타이라바를 해보니까 뻣뻣합니다. 광어다운샷을 해보니까 민감하게 바닥을 읽고요. 고로 제 개인 성향은 한 70:30 정도로 광어다운샷 쪽으로 특화된 녀석입니다. 많이 기울어지네. 품평을 위해서 왔으니까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갑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두 번 캐스팅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49.8cm. 모짜 한 마리 건지고,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없지. 다음은 지금 비상 상태로라면, 한치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와. 진짜 바닥은 진짜 섬찍입니다. 오, 한도 끝도 없네요. 올라오는 게. 자, 이제 점점 한 대씩 접네요. 자, 수술 정리하시고 항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부조 대신 선장님 멘트가 나오죠? 들어가시게요. 네, 2시 반까지 항으로 들어가야니까요. 지금 철수해야 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꽝조사. 죄송합니다. 꽝조사 보여드릴 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엔 분위기 좋았는데 전투의 흔적이에요. 아침에 한 칸이 바닥에 다 쌓여 있었는데 다 털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나오시는 순서에 맞춰서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